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합의로 대선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호남 민심의 구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하여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만큼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에게 충격파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거운동원 모두를 소집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선대위도 24시간 상주체제로 전환하고 광주시민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야당 후보가 자리 나눠 먹기로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이라며 비겁한 야합을 광주가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안전과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광주가 나서 주십시오. 비열한 야합, 광주가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번 단일화로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다며 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안철수의 중도 세력과 윤석열의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일화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걸린 만큼 이제 두 분은 원팀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양당은 사전투표에서 단일화 여파가 미칠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역대급 안개 속 판세에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금지된 상황에서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정권 교체를 매개로 한 두 후보의 단일화가 초박빙 판세에 미치는 여파는 어떨까요? 해석은 엇갈립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5, 60%를 넘나들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 완주를 표명한 상황. 더큰 변수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클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뭐 9회 말에 뭐 홈런을 맞은 거니까 이게 한 4회에 맞으면은 5, 6, 7, 8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질의했던 단일화 논란으로 지지율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고 시기적으로 투표용지 인쇄가 끝났다는 점. 그리고 진보 성향을 가진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보수 단일화가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오히려 여권의 결집 효과를 가속화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서 이탈해 오는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층과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를 진보당 지지층들에게 얼마나 자극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번복 선언으로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결집해 승리했던 전례를 떠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를 주저했던 이른바 샤이 이재명 부동층의 선택도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단일화의 승부수가 먹히느냐, 진영 결집 효과 등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거대 양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끝내 20대 대선에서 물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을 찾아 고개를 숙인 지 불과 나흘 만에 대선 완주 약속을 번복한 건데요. 안철수 정치의 후폭풍은 이제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7일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거의 선택을 뉘우쳤습니다. 호남이 만들어준 옛 국민의당을
자신의 철학만 앞세운 채 난데없이 영남 기반의 바른 정당과 합당했던 결정을 놓고 고해 성사한 겁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사죄드립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목포에서도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결렬에 쐐기를 박는 듯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제 안보 상황 인식을 꼬집으며 대통령 자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 답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랬던 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대선 가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호남에서 했던 사죄가 결국 극적인 상황을 위한 정치적 수사와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호남의 민심이 야권의 단일화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통합 정부론 진정성을 증명하라는 안철수 후보의 요구에 이재명 표 정치개혁안을 의총 결의로 화답했던 민주당이 머쓱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머릿속이 복잡해 보였던 호남 민심이 위기감 속에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옛 국민의당을 통해 경쟁과 견제를 모색했던 호남의 정치 실험이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로 끝내 실패로 매듭지어지면서 안철수 후보에서 비롯된 호남의 민심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자들에게 10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일부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2 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 등 4개 정당과 정책 협약식을 열고 광주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선정한 10대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10개 정책에는 광주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는 상인들이 간이 천막을 친 채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현대산업개발, 서구청이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구 도매 상가가 있어 신학기면 분주해야 할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의 상가가 지나는 손님 없이 텅 비었습니다. 통행을 막을 통제선이 쳐진 상가 입구 쪽에는 붕괴로 인한 잔해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협의가 다행히 마무리됐지만 주변 상인들의 피해 보상 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참 설날 대목이고 그다음 졸업식, 그다음 이제 신학기로 이어지는데 1년 중에 제일 바쁠 시기거든요. 항상 오시던 분들도 이제 요즘 잘 안 오시고. 붕괴 사고 한 달여 만에 대피 명령이 해제되면서 영업이 재개됐지만 잔재물 추락 위험으로 인근 상가 60여 곳 중 5곳에는 여전히 대피 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공상 영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상가 지역에서 관리비도 굉장히 몇 백만 원씩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뭐 통장에 있는 잔고는 다 바닥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얼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상인들과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이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사고 전 잔재물이 추락했던 때부터로 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 상가하고 현산 측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자고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청이 사고 수습을 지원할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나섰고 현대산업개발도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3월 중순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여 상인들의 생업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는 6,650명,
전남은 5,5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흘 연속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시군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지난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광주 시민이 군공항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와 광산구에서 각각 2만 7천여 명 등 4개 자치구에서 5만 5천여 명이 지난달까지 피해 보상 신청을 마쳤습니다. 대상 주민들은 군수온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분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습니다. 다만 이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지역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또 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보관할 중간 영구 저장소 마련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0대 해양에너지 직원이 동료들과 회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광주해양에너지 본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고인이 숨지기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기록이 있지만 사측은 자체 조사한 내용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